야, 이것도 안티들이 달려들겠구만. 안녕하세요. 음악을 리뷰한 남자 프로스 미친 감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 유난히 악플러들이 설치는 영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민을 실력으로 절대 못 가는 이유, 두 번째는 정국 서은광 둘 중에 누가 노래를 더 잘하는 걸까, 이런 비교는 그만해 이 멍충씨들아.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어플에서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참고로 저 두 가지 영상을 올렸을 초반에는 악플러들이 너무 헛소리를 하니까 그냥 지워버렸었는데 요즘에도 끊임없이 한두 명씩 찾아와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방구석 인생 패배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답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라는 취지보다 안 보려고 해도 작고 보이는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잘못된 영상들로 인해 흔들리고 상처받을 아미분들에게 그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이유를 최근 정국님과 지민님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참고로 나무위키에 저는 아미로 추정된다라고 써있는데 그쵸? CD도 샀었으니까 아미죠. 첫 번째로 살펴볼 영상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부른 버터 라이브 영상인데요. 초반에 정국님의 라이브를 들어보면 아, 좋아요. 근데 이런 느낌의 라이브를 듣고 야, 이거 CD랑 너무 느낌이 다르네 하면서 깎아내린 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라이브 무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후의 명곡처럼 녹화후 방송을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생방으로 하는 무대요. 녹화로 하는 무대는 녹음한 파일을 토대로 후보정이라는 것을 해요. 너무 심하게 음정이 흔들린 것은 튜닝을 하고 가수 목소리와 반주가 CD 음원처럼 잘 붙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보정을 하는데요. 라이브 무대는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과거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녹화 방송을 할 때는 CD를 삼킨 수준으로 좋았는데 결승전 같이 생방으로 하는 무대에서는 그 느낌이 이상하게 안 나와서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게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목소리와 반주가 잘 안 붙는 것 같아서 아쉽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노래를 못한다고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가창력을 가지고 감히 운운할 수 없는 콜드플레이가 같은 무대에서 부른 라이브 무대를 보면 CD 음원과 많이 다르죠. 그리고 사실 음정도 조금 불안해요. 그럼 악플러들의 논리라면 이거 가지고 별의별 영상 다 짜집기해서 만들면서 콜드플레이가 실력이 없다라는 망언을 해야 되는데 콜드플레이가 한국에서 진행한 공연을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런 말 절대 못하죠. 그리고 정국님의 후렴을 들어보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데 오늘의 키포인트, 버터의 후렴은 저렇게 춤추면서 부르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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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노래예요. 유튜브 검색에서 다이너마이트 커버라고 치면 에일리, 그렉을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의 커버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버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버터의 커버 영상은 남자보다 여자의 영상이 훨씬 더 많은데 이유는 버터의 게으름은 3옥타브도, C플랫, 라플랫 이런 식인데 3옥타브도를 처음부터 찍으면서 부르는 건 웬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는 이상 정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커버한 영상들을 몇 개 보면 이 부분은 가성으로 불렀고요. 이건 정국님이 부른 것보다 무려 다섯 키나 낮춰서 불렀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부른 걸 들어보면 여성분인데 정국님이랑 같은 원키로 불렀고요. 세송님도 원키로 불렀어요. 보통 남자 노래를 여자가 커버하면 적게는 3키에서 많게는 5키를 올리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버터는 그냥 부르기도 어려운 노래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노래예요. 그럼 지민님이 부른 버터를 들어볼까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춤추면서 부르는데 보정이 없는 음원이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무대도 들어보면 버터는 과거에 지민님이 불렀던 필터 이런 노래에 비해서 난이도가 최상인 노래인데 와, 점점 실력이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무대를 보면서 와, 진짜 전율이 돋았던 게
뭔가요? 와, 이거는 전 세계 아이돌 시대를 열었던 제 마음속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인데, 레전드 가수가 무대가 아닌 관객에서 한국 가수가 노래하는 걸 보고 춤추고 있다니, 와, 이걸 보면서 방탄소년단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방탄소년단이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와, 마이클 잭슨이 아직도 살아 계셨다면, 와, 같이 방탄소년단과 콜라보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자, 이처럼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버터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